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듣기 이렇게 예. 발음하는 거 하는 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원래 기획했던 대로 잘 완성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성을 좀 높인다든가 단계를 가미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상당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건 학생 표정 봤나요? 아이고, 흐뭇해졌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정단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사실 두 표가 나왔네요. 백수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이런 게임이 그 터치를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장비에서 쓰는 게임은 게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슛을 발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치를 이용한 컨트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건 학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일단 판정단 분들이 여러 개나 좋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을 이용한 게임을 개발한 한국게임과학고 오한비찬 도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오한비찬입니다. 한비찬 도전자를 다시 만난 곳은 한적한 시골마을. 제가 순 우리말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한테 조언해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니? 결선 주제로 순 우리말 게임을 준비 중인 오한비찬. 게임에 들어가 순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말 전도사 최종규. 책이 진짜 많네요. 제가 우리 친구 나이 적부터 네. 다 읽던 책들입니다. 5톤 짐차로 다섯 대를 날라야 돼요. 하나 둘 모은 책으로 가득 찬 이곳은 한글 도서관이라 불릴 만큼 희귀한 책들도 많다. 49년에 처음 나와서 이 책은 61년도에 새로 찍은 판이에요. 우리말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려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자료가 돼줘요. 아버지!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사른별이. 사른별이? 사른별이 맞아요. 동생 이름은 뭐야? 산대보라. 안녕하세요. 이소 회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도 순 우리말 오한비찬에서 한비찬이 순 우리말이거든요. 네. 이게 통하는 게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잘해봅시다. 네. 낯설지만 재미있는 순 우리말. 전문가에게 단어에 담겨진 뜻을 하나 하나 배우는데. 글을 쓰거나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10살이에요. 첫 번째가 쉬운 말을 생각하기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보고 더 쉽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그거를 글쓰기를 해야죠. 그들에 맞죠. 한비차 힘내자! 힘내자! 며칠 후 다시 만난 오한비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어서오세요. 이곳에서 한글 게임을 전시 중인 대학생 형들에게 조언을 구할 생각이다.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픽적으로도 잘 돼 있고요. 캐릭터들도 귀여워서 어린애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든 한글 게임을 형들에게 평가받는 시간. 순 우리말을 알리는 퍼즐 게임인데요. 예리하게 바라보는 형들.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잔뜩 긴장이 되는데. 한글 게임을 만들면서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하는 건가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면은 좀 이제 효과음 같은 것도 재밌는 거 하고. 이게 바보야라는 효과음으로 좀 재미나게 다가왔거든요. 네. 좀 약간 유쾌하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잘 만들어서 꼭 1등 하세요. 꼭 1등 하겠습니다. 한비찬 화이팅! 제가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꼭 제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 우리말을 알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화이팅!